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 카눈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카눈이 강원도를 지나면서 영동 지방에 특히나 많은 양의 비를 뿌렸거든요. 강원도가 태풍 반원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남해안 거제 부근에 상륙해서 충청도, 그다음에 수도권 이런 진로로 이동을 하는데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태풍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반응, 강 반응 따질 때는 비보다는 바람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에다가 태풍의 회전에 의해서 오른쪽이 더 바람이 강하고 왼쪽은 태풍의 그 어떤 그 회전에다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좀 약간 속도가 낮아진다 해서 강 반응 이러는데요. 비가 많이 온 건 동쪽에 바람이 강하니까 동해 바다에 습하고 그 차가운 공기를 태풍이 많이 태백산맥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 수증기들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으로 발달해 당연히 영동 지방이 더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남해안에 상륙할 때 남부 그러니까 창원, 양산 이런 데 한 380mm, 90mm 비가 내렸고 영동 지방인 삼척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그런 어떤 내륙에 또는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데 어김없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동 경로도 좀 짚어볼 텐데요. 오전 9시 20분쯤에 거제도에 상륙한 이후에 한반도를 지금 그대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수직 방향으로 지금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태풍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상청 그 경력에서도 태풍의 진로를 많이 보아왔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관절 나누어서 중심이 상륙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전향하지 않고 수도권을 향해서 그대로 거의 직진하다시피 또 북한까지 그런 그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는 이런 진로는 아마 1951년 기상청의 태풍의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간 이런 태풍이 잘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이제 태풍 진로를 밟았는데 그 원인이 이제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서쪽에는 티벳 고기압이 양쪽에 버티고 있으면서 그대로 그 사이에 태풍의 길이 이제 열려서 올라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내렸거든요. 예상보다 뭐 적게 내리고 예상보다 적게 바람이 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이 태풍의 어떤 상륙을 앞두고 전 언론이 또는 관계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태풍이 옵니다.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서 만반의 그 준비를 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이제 아침쯤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뒤이어 또 다른 태풍이 하나 있습니다. 제7호 태풍 란이 지금 북상 중인데 일본을 향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7호 태풍 란이 생겼죠. 이 태풍이 도쿄 남동쪽 한 1,300km 상당히 멀리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멀리 있는 태풍이고 그런데 이 태풍이 계속 북상을 해서 도쿄 부근까지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로가 이제 한 2, 3일도 지켜봐야 될 것인데요. 그대로 관통해서 우리나라 저 동해 그게 울릉도 먼 쪽으로 올 건지 아니면 도쿄를 스치고 지나갈 동쪽으로 틀을 건지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현재 입장에서는 이 7호 태풍 란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그 영향,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태풍 가을까지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추가로 태풍이 얼마나 더 불어올까요? 네, 그 태풍 발생 구역에서 1년에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 이번 태풍이 6호 여섯 번째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생길 태풍들이 많은데 이 남아있는 8월 또는 9월까지 지난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7개 영향을 준그 기록적인 그런 해도 있었는데 올해 이제 이거 처음 태풍 영향을 받았고요. 앞으로 두세 개 정도는 적어도 10월 초까지 2016년 태풍 차바가 10월 5일날 우리나라까지 와서 울산 부근에 큰 피해를 줬거든요. 적어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졌기 때문에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에까지 태풍이 올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두세 개 정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